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강인정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생성형 A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기준으로 사람이 전부 담당하는 0단계에 사람의 통제하에 인공지능이 작업을 맡게 되는 1단계, 사람이 시키면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2단계, 인공지능과 사람이 동등하게 협력하는 3단계, 인공지능이 주도하고 필요하면 사람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4단계,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5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특화 인공지능인 요청할 것이 있을 때 이름을 부르면 바로 등장하는 시리나 빅스비, 단순 코딩에 동원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사람이 시키면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2단계 인공지능입니다. 달리와 같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지시어를 제시하여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과 동등하게 협력하는 3단계 인공지능입니다. 공식 체스 챔피언십에서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긴 인공지능 컴퓨터 딥블루와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프로 바둑기사를 이긴 알파고는 인공지능이 주도하고 필요하면 사람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4단계 인공지능입니다. 독학으로 바둑과 체스 등을 독파한 인공지능 알파제로와 체스 인공지능의 최강자 스톡피시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5단계 인공지능 으로 분류됩니다. 사람의 질문에 답을 내놓는 챗GPT는 아직 1단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때 빠르게 처리하고 많은 양을 계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학습하여 학습된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자연어를 프롬프트에 지시어로 제시하면 문장을 생성하고 음악과 그림, 동영상을 만듭니다.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가 아닌 자연어를 지시하면 사람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기존에 있는 방대한 양의 원시 데이터를 컴퓨터가 학습하여 프롬프트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지시어를 제시하면 통계적으로 지시어와 관련이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AI입니다. 생성형 AI는 우리의 대학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생성 AI는 학습자의 전공 교과목을 공부할 때, 과제를 수행하면서 글을 쓸 때, 참고 문헌을 요약할 때, 어색한 문장을 찾을 때 챗GPT와 리튼을 사용하고 확신에 찬 자기소개서나 기분이 좋을 때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 RYTR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감정에 따라 적합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형 AI는 델리, 미드저니,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등이 있는데요. 미드저니는 우주 오페라 극장을 그려서 미술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챗GPT에게 모자를 쓰고 하얀 깃털 장식과 검은색 옷을 착용한 3, 40대 백인 남성을 그려줘 라는 지시어로 그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과제에 이미지를 넣을 때 또는 상상하거나 생각한 것을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생성 AI는 런웨이, 피카랩스, 제로스콥 등이 대표적인데요. 유튜브 영상의 배경으로 활용한다거나 발표 자료를 재미있게 만든다거나 움짤 이미지,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여성인 대학 교수이고 눈은 동그랗고 브라운색 안경을 착용했으며 얼굴형은 계란형이고 앞머리는 눈썹까지 내려왔고 전체 머리는 길고 코는 오똑하지만 작고 입술은 중간 정도 크기인 한국인을 그려줘 라는 지시어를 제시하여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AI가 생성하였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핸드폰으로 녹음하였고 구이 AI로 립싱크하여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영상 제작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를 닮은 아바타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의 종류와 학습의 정도에 따라
맥락 AI, 복합 AI, 멀티모달 AI, 엣지 AI, 생성 AI 분야로 발전하고 기술을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현재와 생성형 AI를 대학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세계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치아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것은 초거대 AI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AI 시대를 살아가기에 충분하신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